이제 와서 청혼을 물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필멸자. 세계 제일의 신부를 차지한 대가는 호되게 치러야지. 신혼여행지? 결혼하려면 그런 것도 정해야 하느냐? 그러면 뭐 적당히 화성여행 정도로 넘어가 주기로 할까? 청혼이라 너도 결국 나의 매력에 굴복해버렸구나. 질투의 눈먼 필멸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 바로 오늘 이 예식장은 전쟁터가 될 것이다. 신부를 기다리게 만들다니 몹쓸 신랑이로구나. 자, 나랑 팔짱 끼고 사무실에 입장할 수 있는 영광을 하사하마. 그 표정은 뭐지? 아, 내 아름다움에 넋이나간 거로군. 두 눈 크게 뜨고 봐두어라. 흔치 않은 호강일 테니. 맹세의 입맞춤은 특별히 내 발등에 하게 허락해주지. 간절하게 청한다면야 손등까지는 고려해주마. 신혼여행지? 결혼하려면 그런 것도 정해야 하느냐? 그러면 뭐 적당히 화성여행 정도로 넘어가 주기로 할까? 뭐야? 시종이 웃으면서 나를 잘 부탁한다고 했다고? 결혼해도 시종 될 사람은 있어야 할 텐데 괜한 걱정이로군. 하객들 앞에서는 알콩달콩한 신랑 신부처럼 굴자고. 그래야 널 보고 군침 흘리던 경쟁자들이 더 애가 타지. 이제 내 앞에서 다른 것들에게 꼬리칠 생각은 마라. 뭐? 널 보니 나만 바라보는 배우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 결혼했다고 해피엔딩만 이어진다는 생각은 아니겠지? 자, 후속작 발표 전까지 우리의 사랑을 더 불태우는 거다. 이런 달콤한 재미도 모르고 살았다니 좀 화나는데? 어서 날 안아모셔라, 신랑. 이 기분은 힐드 녀석을 놀려서 풀어야겠어. 어? 독수공방이 너무 빠르지 않아? 모처럼 예쁘게 차려입었는데 푸대접을 해? 씨, 또 가만 안 둘 거야. 이 결혼에 불만 있으면 덤벼보도록. 수다스러운 하객들은 정리가 필요하겠군. 아하하! 신랑은 강자일 것이다, 하찮은 것들! 그럼 이제 피로연 전까지 오붓한 시간을 가져볼까? 히로인은 언젠가 역경에 부딪히는 법이지. 내가 기대하던 수라장이군. 슬슬 몸이 달아오르는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들러리들이 있어야 신부가 돋보이는 법. 예물은 내 시종한테 맡겨도 됐을 텐데.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내 미모가 더욱 빛나겠군.
이런 배려는 내 경쟁자들한테나 베풀어줘라. 너무 약하면 밟아버리는 재미도 시시할 테니까. 무슨 일이지? 다혼? 출생의 비밀? 애쓰는 모습이 기특하구나. 이번엔 속은 척 해주지. 다음 곡물은 체리 푸딩으로 준비하도록. 내 드라마에 애처가는 필요 없단 말이다. 이제 와서 청혼을 물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필멸장. 세계 제일의 신부를 차지한 대가는 호되게 치러야지. 어디 불장난 좀 쳐볼까? 정실 자리는 내 거야. 너희들 전부 하객 실격이야. 응? 난 인자 있는 몸이니라. 고작 그 실력으로 내 신랑을 넘봐. 누가 왕의 혼삿길을 가로막느냐. 질투하는 건가? 드레스가 구겨졌잖아.